주방 집기류가 뭐가 있는지 한번 보려고요. 여기 보면 주전자 있고 냄비가 3개? 가위랑 포크, 나이프, 와인 따기도 있고. 여기는 도마랑 이것저것 집기류가 있고요. 여기도 냄비. 아, 이건 후라이팬? 프라이팬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냄비네요. 되게 완전 초소형 식기세탁기. 쓰레기통이랑 식기세척기 세제랑 냉장고. 냉장고는 막 크진 않은데 알차게 쓸 수 있게, 한국에 있는 일반적인 작은 냉장고보다는 약간 더 널찍한 편이네요. 여기는 접시랑 그릇. 전자레인지 겸 오븐인가? 이거 전자레인지인 것 같은데? 여기는 컵? 여기는 와인컵이랑 뭐 맥주컵도 있고, 여기는 커피잔. 소금이랑 후추 있네요. 저는 사실 기대를 하나도 안 하고 와가지고 그런지 생각했던 것보다 좋네요. 나도 제콜 진짜 좋아하는데. 결제하러 갈까? 그냥 이거 앱으로 할 거야? 바로? 응. 결제 되잖아. 응. 그치. 표 있어 없어? 영어. 80개 주셨지? 아, 이걸로 할 걸 그랬어, 이거. 파킹 온라인.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거는 말 그대로 레저베이션 해가지고 여기다 들 수 있는 건데, 여기서 이거 끊어버리면은, 돈 주고 끊어버리면, 여기에 주차하고 또 돌아가는 버스 티켓 또 사야 돼. 80. 아, 진짜? What the fuck?
어, 좋다. 응? 좋아. 좋아? 응. 좋지. 어. 춥다, 여보. 응. 당신 괜찮아? 안 괜찮아. 입을래? 아니야. 하지만 괜찮지 않아. 어, 나는 이거 안 되겠어. 빛이 들어오니까 산을 사랑하는 한 남자. 오늘도 어김없이 산에 오르는 그는 지금 폴란드 자코파네로 여행을 와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산을 사랑하게 된 배경은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는 원래 산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요. 언제부터 산을 좋아하셨어요? 지난해에 척추에 문제가 있어 디스크 수술을 했는데요. 산을 좋아한 건 그때 이후부터였어요. 그는 디스크 수술한 후 두 번 다시는 같은 이유로 수술대에 오르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합니다. 이렇게 등산 중 약수를 만나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요. 산에서 내려오는 약수는 언제나 심을 선물해주죠. 한참 걸어 올라오니 멋진 풍경이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의 인생의 몸도 마음도 건강한 나날들만 있기를 바랍니다. 철인 튀어나오면 어떻게겠다. 그지? 진짜 맑다. 30배 주면
여기 모퉁이 돌면 나올 것 같은데. 이거 아파. 뮤지엄도 있다. 그냥 이게 끝이네. 이 거리가 그냥. 그지? 그냥 이거 직진으로 쭉 올라오면은. 맞아.
당신이